테크인스타크입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로 어떤 체크포인트를 준비해 오셨을까 보니까 수급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국내 증시를 좀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펀더멘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라든지 뉴스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챙겨봤지만은 기술적으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오늘 미국 시장의 반등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흐름이 수급이 이끌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PPI는 재료였던 거고 PPI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PPI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물가가 둔화되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PPI는 또 뭐의 프락시냐면 기업 이익의 프락시입니다. PPI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기업 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주가가 급등했다. 그다음에 지금 뭐 0.5% 빅컷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빅컷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고 뭐 빅컷 한다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면서 뒤늦게 공매도에 뛰어들거나 풋옵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일 모레 만기잖아요. 근데 밀고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빠르게 청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오늘 나타난 뭐 대형주들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반도체가 한 4-5% 오른 것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꽤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도 수급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먼저 제 컴퓨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뭐 여러 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이 라인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갭의 시작점도 넘지 못하고 있다를 뭐 3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2-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걸 지금 3일째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36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2위에 안착하면 그나마 조금 하락의 압력은 더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건 선물 차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냐 하면 이 미결작정이 줄어든 이후에 전혀 늘지 않고 있다. 즉 방향성 없고 기존 포지션만 청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신규 매수 주체는 없다라는 얘기라서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 베이시스가 최근에 계속 이론 베이시스 대비해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에 차익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저 파란색이 지금 실제 그 아주 진한 파란색은 이제 이론 그 실제 베이시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조금 더 둔하게 움직이는 파란색은 이론 베이시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아래로 내려오면 이론 가격 대비해서 선물이 싸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금융투자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차익 거래 자체가 외국인 매수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의 탄력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빠르게 낙폭을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술적 저항선의 돌파 오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매수 주체가 생겨야 된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틀째 사고는 있지만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금액적으로도 미약하고 거래량으로도 미약하고 거래 강도도 미약합니다. 투자 주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최소한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라도 들어올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오늘 좀 붙으면 우리가 휴일을 앞두고서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인가요? 보고서에서 좀 의미 있는 KB네요. 의미 있는 보고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오늘 KB퀀트 자료를 조금 보시면 뭐 이 보고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시장이 이번에 의미 있는 갭하락을 두 번 크게 했잖아요. 네. 갭도 컸고 음봉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기록했던 적을 과거 사례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회복됐냐를 일수로 지금 나타낸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뭐 세네 달 정도 사이에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중간에 저 세 번 보시면 세 번은 굉장히 일수가 길죠. 저 때는 뭐 1년 넘게 회복이 안 된 적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 저 때 의미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이 세 번은 왜 그렇게 급한 하락을 보이면서 회복이 되지 않았냐. 다음 연도에 이익이 떨어진 해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전체적인 그 증권사 컨센서스는 뭡니까? 올해도 이익이 증가하지만 내년에도 증가한다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도 침체되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도 슬로우다운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2025년 이익은 증가하는 해일까?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크게 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첫 번째 개파락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2700한 중반대를 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뭐 과거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이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시사점이 있는 자료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일독을 권하면서 이 자료는 국내 증시인 거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날짜를 맞습니다. 카운트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보시면 S&P 기준으로는 거의 첫 번째 갭 부근까지 밀고 네, 올라왔죠. 맞아요. 네. 일본 어저께 3% 급등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일본도 두 번째 갭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별로 그렇게 올라온 폭이 크지 않거든요. 어제 증시는 3% 급등했지만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금 두 번째 갭 자리도 메우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순서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오늘 메울 가능성이 높은데 메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우고 나서 지지돼야 되는 거고 매수 주체가 나서줘야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기업 이익이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생각보다 회복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실적 회복의 거의 대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홀로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원래 좋았고 지금 뭐 조선은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가 있고 반도체 지금 홀로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가 뭐 3, 4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도 실적을 계속 올려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구간에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금이 없다. 뭐 나는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주식 100%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올라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라는 전략은 뭐 제 기준에선 틀렸다라는 거죠. 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오늘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더 올라간다면 팔아야 되고 순서를 말씀드렸지만 회복이 느린 종목을 먼저 팔아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되는 종목은 뭐 조선방산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종목권들을 가장 늦게 파는 순서를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지켜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IT 섹터 내에서도 하반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AI PC고 그래서 IT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는 많이 또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AI 이 PC를 비롯해서 IT 부품 쪽을 좀 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건 잠깐 조금 오르는 듯했던 뭐 아이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IT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증시가 하락하기 전부터 뭔가 덜컥거리기 시작하더니 증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혹은 지수보다 더 많이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발표된 대만의 7월 그 IT 부품 흐름을 보니까 지난 지표이긴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T 관련해서 특히 아이폰 16 관련해서 관련된 제품의 매출 합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실제로 아이폰과 관련된 부품들만 따로 모아서 이걸 이제 추적해 봤더니 이게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아이폰 16 준비에 대한 그 매출 동향이 3분기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LG이노텍도 주가의 회복은 굉장히 느리지만 수급은 느린 속도로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한 7월 17일 날 30만 원까지 주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급한 매수가 있었고 빠지는 구간에서는 일부 이탈은 있었지만 급락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같이 움직이고 있고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BH는 수급 회복도 없는 상황이고 주가 회복도 더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16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지금 수급이 상대적으로 더딘 BH보다는 LG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만 시장의 이러한 반응들을 잘 반영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애플도 주가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최근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커버를 포함한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애플향 부품 종목군들도
최근 약간씩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들이 LG노텍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LG노텍이 아주 뭐 초강세를 보이고 전고점도 넘어가는 뭐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 신제품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IT 세트 쪽의 실적은 적어도 3분기까지는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뭐 실적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이 있고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전환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밸류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밸류 종목보다는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형 휴대폰 부품주들 그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거세요? 네, 애플향 종목에서도 뭐 다른 종목 필요 없고요. 지금 LG노텍을 가장 중심축으로 놓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장이라 하면 꼭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자기기가 다 늘고 있는 상황, 그게 뭐 하이브리드든 PHEV든 다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자동차 회사와 결부되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니까 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위가 넓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제품 그 출시와 맞물려서 네. 실적 자체는 2분기도 좋았지만 3분기도 뭐 예상보다 크게 나쁘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전고점도 넘어가는 완벽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냐는 조금 보기 어려운 게 준비된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레벨 자체가 과거 신제품이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전고점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하는 그 정도의 반등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노텍에 한해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은 기대가 상당합니다. 4년 이상 된 이 아이폰이 3억 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6은 나오면 대박이 난다. 뭐 이렇게 업계에서도 몇몇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IT 부품 섹터, 휴대폰,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LG노텍 포커스 맞춰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개인주가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 크래프톤의 움직임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도 뭐 펄어비스라든지 그동안 굼뜨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웹젠도 그렇고 오랜만에 신고가의 개인주들이 요즘 속속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뒷걸음질 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견이 좀 갈려지는 이런 모습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 종목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주가 먼저 좀 봐주세요. 네, 주가 추이를 지금 뭐 준비된 자료로 먼저 좀 보시면 확연하게 지금 뭐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유니버스 안에서 보고 있는 종목, 증권사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종목군들 한 뭐 12, 13개 정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도 말씀하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어저께 급등한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 뭐 최근 급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굉장히 약해 보이는 주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강한 종목은 뭐 너무 강하고 약한 종목군들은 아예 반등이 뭐야 라고 싶을 정도로 반등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확실히 지금 실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게임이 지역이나 영역을 넓혀가면서 돈을 많이 벌던 아니면 새로운 게임들을 정말 촘촘하게 잘 배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MMORPG라고 하는 굉장히 한정된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던 게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게임들을 런칭해서 그런 게임들의 성공 가도 자체가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종목별로 모멘텀이 다른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이니까 오늘 기점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장이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실적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럼 다음 모멘텀이 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다음 모멘텀은 결국은 연말에 있을 두 가지 전시회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에서 이제 백스코에서 하는 게임 대전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했을 게임스컴을 대비해서 여러 신작 게임들이 지금 뭐 크래프톤이나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항상 뭐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결과를 봐야 아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번 크래프톤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인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매출과 이익이 대거 좋아진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여력을,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신작 게임들 같은 것도 밀어붙이는 양상. 그래서 뭐 슈팅 게임에서의 성공 가도도 굉장히 좋지만 다양한 뭐 캐주얼 게임을 비롯한 이런 게임들의 런칭 자체가 의미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크래프톤이 여전히 뭐 탑픽 종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게임주가 이제 실적에서 다음 모멘텀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 실적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네. 이제 다음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게임스컴에서 여러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스컴 리스트를 쭉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주가가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쪽이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이 바닥을 딛고 다음 모멘텀으로 반등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잘 가던 종목군들 이런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이미 실적까지 확인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한다면요? 1차적으로는 크래프톤 외에는 별로 솔직히 볼 종목이 없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뭐 그룹사 문제 자체가 네. 워낙 뭐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어저께는 뭐 또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맞아요. 문제 때문에 알리페이. 지금 뭐 겨박제, 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정말 여기는 뭐 딱 들어맞는 말인 네. 것 같은데, 물론 그나마 카카오 게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실적의 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 가장 먼저 언급된 계열사가 카카오 게임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신작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뭐 하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뭐 주가의 반등이 커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카카오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카카오 게임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뭐 상대적으로 좋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펄어비스가 이번에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적자를 줄이는 정도였는데 네. 결국은 뭐 기대하고 있는 감 게임 자체가 중국에서 런칭되면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거냐가 관건이고, 실제로 실적은 뭐 그렇게 뭐 인상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꽤 회복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기대감을 채워준다면 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만약에 뭐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또 급하게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펄어비스는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주시해보자. 시장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뭔가 기대가 커져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탑픽은 크래프톤 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을 언급드리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주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지금은 실적 모멘텀이었고요. 이제는 다음번에 있을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정리하겠습니다.